오세요. 나왔어요. 잠시만요. 아, 앞에 거가 바뀐 거 같은데. 네. 54번 바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네. 미남 식당이죠. 네네. 좀 덜 익은 거 같아. 좀 덜 익은 거 같아. 근데. 그러세요? 이거 좀 덜 익었어. 갖고 피가 그대로 있어. 아. 새로 바로 하나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빠가 긴장 속이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실수가 일어났던 거 같아. 어쩌면 오늘 오신 손님들 중에 그렇게 고기가 덜 익거나 너무 짜거나 그런 걸 이제 표하지 않고 불만족으로 표기했던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잘하고 못한 걸 통해서 이익률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많이 했는데 네. 뭐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더 많다 그러면 더 손해인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성 잘생기신 거. 지성 잘생기신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킨 제가 뜯어놓은 거 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 분은 저보고 잘생겼다고. 네, 자신감이 붙네요. 네. 네. 손님들이 좀 빠졌네요. 네, 아까하고 네. 비교해서.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뚝뚝 끊기더라고요, 손님이. 어떡해. 라이트 바우는 지금 뭐가 멈췄어요, 지금. 아무도 안 와. 아까 좀 초조했어요, 그때. 네. 지금 주문은 좀 멈춘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좀 많이 빠졌어요, 손님들이. 이거 100개 팔기도 힘들 텐데, 150개를 준비해갖고. 식당에서는 사장만이 느끼는 어떤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만히 있으면 그 중압감이라든지. 네. 또 끊기네. 네? 또 끊겨. 네. 미남 식당이 조금 바빠 보이긴 하네요. 네. 한쪽만 주문 들어오면 진짜 긴장되겠다. 닭꼬치가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견제가 되기도 했어요. 쫄렸어요.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국빈 형님이 제일 견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국빈 형님보단 많이 팔았다. 오히려 나한테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로스가 재고가 좀 많이 남을 것 같고. 국빈이가 150개 준비했는데 준비된 양의 로스 때문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150인분 해놓고 반도 못 판 것 같아요. 계속 손님이 끊기니까 걱정도 되고 했는데 오늘 장사는 저의 첫 장사입니다. 생애 첫 장사. 생애 첫 만들어서 드리는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어서오세요, 민정왕입니다! 미국산 장조림! 계속 손님이 끊기니까 어떻게서든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미장원, 미장원! 호객행위 비슷한 걸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시선을 좀 사로잡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머리 자르는 미장원이 아닙니다! 미장원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어서오세요, 미장원입니다! 자, 미장원입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세요. 52번 손님, 미장원 맛있는 음식 나왔습니다. 일로 오세요! 와, 미장원. 미장원입니다! 국빈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부럽기도 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해서 후회할 것 같아서 손님을 대하는 그냥 제 진심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퇴식구는 저쪽에 있으실 거예요. 9번 여기 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문이요?